남가주에는 이글 락이라는 지명과 등산로가 여럿 있지만 워너 스프링스에서 출발하는 이글 락 산행은 정말 독수리 모양을 한 바위를 만나게 된다. 파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의 일부분인 이곳 등산로는 왕복 6.3마일에 850피트 정도 높낮이어서 완만한 길을 걷게 된다. 출발점은 워너 스프링스 소방서 옆인데 소방서 건너편에 주차를 할 공간이 있다. 등산로 초반은 오크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냇 물이 흘러 기분이 상쾌하다.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봄철에는 야생화들이 많이 피어오르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의 A구간으로 4월과 5월에는 멕시코 국경에서 출발한 많은 PCT 하이크들을 볼 수 있다. 하이크들은 멕시코 국경에서 출발한 후 약 일주일 만에 이곳 워너 스프링스에 도착하는데 이곳에 있는 작은 마켓에서 재보급을 하고 다음 여정으로 떠나게 된다. 3마일 정도 걷게 되면 넓은 평원을 지나면서 앞쪽으로 작은 바위 무더기들이 나타난다. 왼편의 바위가 이글 락이다. 아주 크진 않지만 독수리가 날개를 편 형상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조각상 같다.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글 락 산행을 마치고 인근의 팔라에 있는 질베르토 멕시칸 음식점을 찾았다. 이 식당에 감칠맛 나는 당근 피클과 함께 먹는 타코, 브리또, 타키토 등의 멕시칸 메뉴는 산행 후 피곤한 몸에 원기를 북돋아준다. 76번 국도변으로는 지역 농부들이 파는 과일, 채소, 좌판점이 여럿 있다. 남가주의 신선한 과일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적당한 운동과 여유로운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이글 락 트레일은 봄과 초여름이 방문하기에